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생긴다는 것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과연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신조감도를 가지고 과연 10년 후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과연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 자, 그 모습을 생생하게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4개의 팹 공장이라고 그러죠? 4개의 공장과 그리고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자,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조감도인데, 지금 이네 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이 126만 평의 원삼 SK 하이닉스 부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될 것이며,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로 요 부분이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자, 그리고 이쪽에는 동쪽 문이 들어서고, 저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서 아래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남문이 생기고 우측에 북문이 생기면서 동서남북 문이 생기며 그쪽 주변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는 SK 하이닉스 10년 후의 모습입니다.